땡절. 누워있는 한 소녀 앞에 나타난 여자. 언니 왔다. 밤새 싸늘했겠네. 언니 왔는데 인사 안할 거야? 아직 안 쌌네. 자상하게 챙겨주는 거 보니 그녀의 착한 언니. 응? 뭐야? 어쩔 건데 병신 같은 년. 내 소원이 뭔지 아니? 네 얼굴 가지고 뺏겨버리는 거야. 그리고 눈을 떠보니 소녀 앞에 나타난 또 다른 남자.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죽은 척, 자는 척, 알았지? 침대에 누워있는 이 소녀, 입새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누워만 살고 있는 소녀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그냥 동네에 사는 양아치놈들이죠. 답답하겠다. 그래도 우리들 때문에 좀 덜 지루하지? 맨날 공짜 콘서트 구경하는 거잖아. 원래 우리 같은 사이엔 네 집 내 집 없는 거니까. 매일같이 입새의 방 창문으로 몰래 들락날락하는 이놈들에게 입새는 언제나 조롱과 희롱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고 아무 저항도 할수 없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신발 벌써 떴어. 떴어 떴어 떴어. 그러다 누군가가 등장하면 이렇게 호다닥 튀어버리는 쌍놈 새끼들. 언니 왔다. 그리고 등장한 이 여자 자영. 설마 또 그놈들 들락거린 건 아니지? 글쎄 살았네. 자영은 굉장히 자상하게 입새를 챙겨주는 듯 보이지만 입새야, 나 너 도와주러 온 거야. 누군 하고 싶어서 네 옆에 붙어있는 줄 아니? 내 소원이 뭔지 아니? 네 얼굴 가지고 뺏겨버리는 거야. 사실 그녀 또한 입새를 하찮은 먹잇감 대하듯 대하는 건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다 검사 왔다. 그녀 역시 누군가가 등장하면 이렇게 호다닥 우디르 급태세전환. 삼촌이라는 이 남자, 김과장은 사회복지기관에서 나온 공무원이고 자영 또한 김과장과 함께 그녀를 보살피러 나오고 있는 사회복지사였죠. 입새야, 언니 있나야지, 어? 김과장의 눈빛을 보니 입마도 심상치가 않죠. 김과장님. 그때 등장한 또 다른 남자. 잠시 자리 좀. 강식. 강식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입새 아빠의 어릴 적 동네 친구였죠. 이상한 연놈들만 득실거리던 입새의 주변에서 그나마 가장 정상적인 인물인 듯 보이는데요. 제가 며칠간 선교활동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디 우리 입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못 믿어온 사회복지사 두 명에게 입새를 맡긴 뒤 강식은 잠시 선교활동을 위해 떠나게 됩니다. 아니, 이거 물 먹어? 아침에 고기죽 써서 든든하게 먹였어요. 어, 깜짝이야. 동생! 야, 병신아! 야, 병신아! 죽은 척, 자는 척, 알았지?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입새 옆에 누워있는 웬 의문의 남자. 입새를 밀쳐버리고 마치 지 침대 마냥 침대까지 장악해버리죠. 저 패션은 무슨 패션인 거지? 친절하게 밥까지 챙겨주고 그녀가 먹지 않자 식탁에 앉혀놓고 밥을 먹이죠. 그래도 입새가 먹지 않자 뭐야, 갑자기 벨트를 풀더니 아, 그녀를 묶어놓고 먹이네요. 휴, 잠시 나쁜 생각을 해버렸네. 그렇게 묶인 상태에서도 안 먹고 버팅겨보지만 배고픔은 이길 수 없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손수 씻겨주려 하는 자상함까지. 뭐해? 나가. 이 남자의 정체는 그러니까 저 삼촌이신 거죠? 바로 입새의 삼촌. 아예 말씀을 못하시나? 그것도 평범한 삼촌이 아닌 얼마 전에 저 출소하셨다고 맞나요? 강간살인죄? 강간살인죄로 교도소에 갔다가 출소한 삼촌이었죠.
아, 우리 입사는 얼마나 든든하겠어. 뜬금없이 저 삼촌분이 생기시고. 참, 저는 그럼 이제 가봐야 될 곳이 여러 곳이라. 의문의 삼촌이 나타나자 입사를 관리하던 김 과장과 자영 또한 그에게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싫어요. 저 혼자 어떻게 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 저 변태랑 입사 혼자도? 자영 씨라도 곁에서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저는요? 저는 누가 지켜요? 머린 바로 말려줘야 돼요. 감기 걸리니까. 잠깐 뒤로 좀. 필요 없어. 꼴의 여자라고. 왜 안 하던 짓 하니? 너 뭔가 든든해 보인다. 아, 네 삼촌? 야,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변태 새끼 말이야. 너무 거리둘 필요 없어요. 다같이 사연 있는 분들 도와드리는 게 제업 아니겠어요? 행동 하나하나 수상쩍지만 동네 양아치 놈들이 등장하자 3만원 왜? 바로 창문까지 틀어막아버리며 입새를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보호하며 지켜주는 이 남자. 그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 입새 또한 삼촌에 대해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멋있다. 나 물감 떨어졌어. 사줘 물감. 뭐야 그게? 하지만 어느덧 강식까지 선교활동을 끝내고 돌아오게 된 어느 날 삼촌의 등장으로 그녀를 관리하던 사회복지사들은 삼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자영씨 겁주고 내쫓았다는데 그 자영씨도 관두겠다는 거 겨우 설득해서 끌고 왔어요. 내가 진짜. 삼촌이 자기 집 놔두고 어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말씀 좀 그러시네. 그럼 원칙대로 해요. 지원금 다 끊고 알아서 하시든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 돈으로 협박하시는 건가요? 자영씨가 못하겠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 누구보다 입새를 잘 돌보는 삼촌이건만 입새를 돌본다던 그들은 왜 그런 삼촌이 아니 꼽고 불편하기만 한 걸까요? 아니 뭐 솔직히 이분이 입새한테 뭔 짓이라도 하면 아유. 잘 지냈니? 그나마 입새 아빠의 친구였던 강식은 그런 삼촌을 이해하는 듯 보이는데요. 예전에 네가 한 일 난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사랑은 죄가 아니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한 경찰이 그들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입사형 삼촌 맞으시죠? 신고를 받았습니다. 동네 주민의 신고로 오게 됐다는 이 경찰. 성추행 신고입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그의 과거. 가석방 중이시죠? 무기징역 선고 받으셨고 형수 목을 졸라 살해하셨던데 강간을 한 다음에 말이죠.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두 분이서 정 함께 하고 싶으시다. 입사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삼촌이 자기 엄마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는 거. 삼촌은 입새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게 되죠. 충격을 받은 입새와 그녀 곁을 떠나는 삼촌. 삼촌이 떠나자 다시 그녀 곁을 맴돌며 어슬렁거리는 굶주린 하이에나들. 짐도 없고 진짜 간 것 같은데요? 입새야, 삼촌아. 그 변태 새끼 어딨어? 쨌냐? 존만한 새끼. 야, 입새. 너 아주 애기양양하더라. 입새야, 삼촌 왔다. 이제 이 집 방문 자제 부탁드립니다. 저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입새를 감싼다고 저 애가 잘 자라는 걸까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 그, 제가 입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강식이 나타납니다. 삼촌하고 정 많이 들었을 텐데. 힘들었을 거야. 이제 우리 입새도 성년이니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너의 가족 얘기를. 네가 태어나기 몇 개월 전이었어. 너의 삼촌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지. 그리고 네가 5살쯤 됐을 때였나? 갑자기 나타났어. 사고로 떠난 너의 조부모와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며칠 안 됐을 때였어. 며칠 지나지 않아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형수를 좋아하는 거라고. 동네 사내들 중에 너의 엄마를 좋아하지 않는 사내는 없었거든. 단 한 명도. 형이 사라진 틈에 동생이 자리를 찾아오고 있으니 몸이 다른 거야. 이 짐승 같은 놈들이. 그 소문들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거야. 난 진심으로 너의 엄마를 사랑했는데 형님도 없는데 왜 동생이 나타나서. 화가 났어. 너의 엄마를 망가뜨리고 싶었다. 그래서 버티는 거야 내가. 근데 너 그거 아니? 넌 너의 엄마와 정말 닮았단다.
내가 널 평생 보살폈잖아. 내가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왜 나만 너를 못 갖는 거니? 이제 입술 성인이잖니. 나도 사랑이 필요하단다. 과연 그들의 운명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죽은 척, 자는 척, 알았지? 어떻게 될까요? 영화 3촌은 저예산으로 제작된 독립영화인데요. 작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임팩트 있는 연기와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력이 돋보였던 작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강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약자의 모습을 조금은 극단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강한 의지를 통해 약자가 어떻게 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영화죠. 이 영화는 극이 흘러가는 동안 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상징적이고 감각적인 다양한 장면들을 통해 관객 스스로가 유추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에 영화를 보면서 가볍게만은 볼 수 없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무게감이 더욱더 깊게 느껴졌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3촌은 11월 2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청불 영화인 만큼 조금은 선정적이고 잔인한 장면들도 다수 등장하지만 일반적이지만은 않은 다양성 영화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작은 영화가 만들어낸 큰 힘, 띵절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절은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절을... "이게 어떻게 나왔어? 언니, 내 소원이 뭔 줄 알아요? 네 얼굴까지 벗겨버린다.